미안, 나 요 정도 거리 두고 있어. 아, 예, 알았어요. 미안한데, 저 카메라 가리고. 아, 예. 미안한데, 저 카메라 가리고. 아, 예. 진짜 미안하십니다. 아, 지성이 신경 써! 미안, 왜 놓아? 야, 지성이가 알아서 할게. 아, 저. 지성이 말, 잘하시는데. 아, 진짜. MC야, 박MC. 미안하지. MC야. 계속 많이 웃기고 있었거든요. 조금 좀. 아, 저기 인사 좀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독일 분데스리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예! 이렇게! 야! 막아. 야, 진짜 교훈이 야, 이렇게 나와줬어. 진짜 나 너무 감사해. 지금 조항아리아스 선수가 런닝맨 팬이잖아요, 완전히. 아, 그래도 결혼하잖아. 지금 결혼이 언제죠? 저 내일 모레. 내일 모레! 저 내일 모레. 내일 모레! 내 포장한다! 야! 왜? 받아주세요, 저. 알았어요. 야! 받아줘. 야, 받아줘야지. 야, 왜 안 받아? 한번 더 받아. 야, 한 번 제대로 해봐. 야! 난 아니다. 그럼 나랑 원어 커플 할래? 너라면 할 수 있어. 아, 진짜 대단하다. 야,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, 오늘? 아, 진짜 해볼만 하지, 오늘. 아,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오늘? 뭐 하는 거예요? 작년 우리 런닝맨 멤버들이 극심하게 부진했던 것을. 죄송합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극심하게 부진하진 않았어요. 멤버 뺍시다, 지난 일은 있고. 만회하고자 속성으로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마련해줬습니다. 오케이. 그래요. 자, 오늘 하고 상해 현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총 4명의 출전 선수를 뽑도록. 지상이 형, 4명이나. 아, 다시 한번 생각해. 괜찮아요, 우리가.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선발전, 그 다음에 상하이 선발전,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, 오늘 이긴 팀 주장한테 선수 선발권이 두 장이 주어집니다. 지금 바로 선수 선발 훈련을 시작합니다. 팀복으로 갈아입고, 바로. 아, 좋고요? 네. 자, 첫 번째 대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훈련입니다. 네.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하는 4대4 족구 대결입니다. 아! 4대4 대결 총 3세트. 각 세트당 11점입니다. 아, 11점? 네. 오케이. 족구는 그냥 뭐. 네. 지효 씨랑 설리 씨는 이런 거 해보셨어요, 족구? 보긴 많이 봤어요. 어디서? 안 해봤으니까 오늘 해봐야죠. 보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지효 씨하고 설리 씨는 장갑을 드릴 테니까. 골키퍼 장갑을 드리는데 손을 잡을 순 없어요. 아, 손을 치는 거. 아, 치는 거. 그러니까 치는 거. 아, 야, 오늘은 저분인데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? 네, 반갑습니다. 아! 이야! 설리야, 파이팅! 공에 안 맞게 조심하세요. 네. 기다릴게요. 네. 아, 시대가 대한민국! 파이팅! 가요! 파이팅! 좋은데? 잘한다! 잘한다! 못 받아, 못 받아, 못 받아! 세차리 고! 고! 아, 와, 눈이 안 받아. 가져와, 가져와, 가져와. 아, 야, 야.